이책한권 제목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의 장르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걸 원서를 미국에서도 사오고 이게 오래전입니다. 이 책은 완전히 절판됐습니다. 몽고할 겁니다. 내가 소개하면 다 절판돼. 10년 전에 소개했을 때도 절판됐고 이책 보면 누렇습니다. 근데 대칭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탑입니다. 이한 권을 사셔갖고 그 어디 저 좀에는 서점에 어디 다 디비면 있을 겁니다. 뭐 사시면 내가 출판사한테 연락을 해갖고 요 책을 딱 100권을 200권을 100권을 제본을 할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 책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책은 다시 복권을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양진 어저 뭐냐면 니정도 노벨상 받은 니정도 그다음에 뭐요 대단한 사람들이 이 책을 극찬해 놨습니다. 10년 전에도 읽었고 제가 5년 전에 읽고 이번에 다시 6권 추천한 거 읽을 하다가 좀 읽다가 아이고 이 책에 비해서는 이 책에 비해서는 너무 그래 갖고 내가 다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내 쌍둥이의 만나는 장면을 이 책만큼 눈물 나도록 극적으로 묘사한 책이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내가 이 책을 읽고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고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있는 사람은요, 이 저자는 지금 양밀재도 다 만나봤고 같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중국 사람인데 세계적 입자물리학자입니다. 앤서니 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입자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바이블처럼 보는 책입니다. 이 책을 앞으로 저 박자서 제본을 하면 뭐 이렇게 먼저 급한 사람은 이렇게 한두고 사보는데 이거는 출판사든지 내가 이야기를 해갖고 이거는 박자서에서 대규모로 이걸 하고 요런 책이 지금 이번 그 여덟 번 했는 것 중에 한 네다섯 권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추천 안 하는데 코스모스 같은 책은 추천 안 합니다. 그래 이런 책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추천해야 됩니다. 코스모스 책은 40년 전에 나왔는데 그보다 훨씬 좋고 더 놀라운 책이 다섯 권 나와 있습니다. 굳이 코스모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책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다시 봐야 됩니다. 예. 이 책을 진짜 잘쓴 책입니다. 읽어보면 이쪽에 대가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그 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우주론이 뭔가, 그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밀 사연서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지금은 우주론이나 입자 물리학은 무에 관한 학문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 말이 나옵니다. 무에 관한 학문입니다. 배큐, 엠프티, 무에 관한 학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말했던 대칭이란 말을 그냥, 고정됐다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더 해보면 대칭이란 말은 변환, 구조, 안전, 안정, 스테이블,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스트럭처.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과학 전체를 이 속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으로 공부하는 게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배큐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지금 익스포넨셜을 가속 팽창한다는 것 갖고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이게 뭐냐면 배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배큐 에너지가 진공 에너지가 우주 지금 우주 전체 에너지의 76%나 됩니다. 지금 물질로 구성하고 있는 우주는 5%밖에 안 됩니다. 그 배큐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인류가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 배큐 에너지에 의해 갖고 그게 힉스 필드입니다. 그 힉스 필드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입자 물리학입니다. 그게 힉스 메커니즘이고 그 힉스 메커니즘에 가는 방법론은 간단합니다. 생물학에서는 방법론이 진화론 하나만 됩니다. 양자역학하고 입자 물리학에서는 바탕이 딱 하나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칭입니다. 대칭 하나로 갖고 입자 물리학이 대칭이 작용의 구조를 결정하고
작용의 구조가 우주를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그 작용의 구조에서 나온 게 최소작용의 법칙이고, 최소작용의 법칙 갖고 일반상대성 이론을 그대로 유도를 합니다. 우주의 거의 모든 방정식들이 최소작용의 법칙의 예들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지금 거의 통합적으로 무에 관한 학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세계가 그런 의미에서 무라고 보면 됩니다. 가상세계가 바로 우주를 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했던 그이 테그마크의 유니버설은 오늘 강의에서 한발더 나간 겁니다. 지금은 요대로 정상과학 노벨상이 쏟아지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아직도 증명 안된한발더 나간 이론인데, 여기서는 가상세계하고 그냥 빈틈없이 그냥 만나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벌써 이 속에 종교나 인간 문화는 오롯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칭 원리 하나로 우주에 대한 상대론 세계가 통합이 됐고, 외부 대칭, 그다음 내부 대칭으로 우리의 양성자, 전자, 쿼크 전부 다 우주의 네 가지심이 다 설명이 되고, 그거에 물질 혁명으로서 반도체 혁명이 일어났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출현했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고, 정보 혁명이 일어났고, 가상 세계 출현한 겁니다. 그건 양자 혁명의 물결의 한 가지입니다. 그 근본이 하이젠버그가 던졌고, 그다음에 양밀저, 그다음에 와인버그가 길을 냈고, 이수 박사가 도왔고, 수천 명의 세계적 천재들이 모여갖고 그 관문을 뚫었습니다. 그 하위에는 딱 하나입니다. 대칭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대칭은 나싱입니다. 지금 이 입자 물리학이 보는 세계는 대칭이 끼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강한 상호작용에서는 대칭이 숨겨져 있을 뿐이고,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에서는 아직도 대칭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톤입니다. 대칭은 그냥 끼어진 것처럼 보이는 환입니다. 그게 물질로 환이 된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